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로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개혁 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4+1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원안보다 한 발짝 물러난 250대 50 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정안으로 수정될 줄 알았지만 석패유지의 이견이 발생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4+1 협의체 중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석패율제도는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비례의석도 줄었고 석패율제도는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논의로 후퇴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과거 2012년 정의당도 석패율제가 지역 패권 구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며 종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난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 입법과 산적해 있는 민생 입법의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의 유종의 미를 거둘 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지한 대화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선거법, 검찰개혁법안에 협상에 응하지 않고 삭발, 단식, 장애투쟁,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회의 방해로 일관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화 타협으로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출구 전략 없는 막무가내식 투쟁을 멈추고 국회에 돌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